이 간지라는 것은 이제 간지 배치의 원리죠. 이 간지 배치라는 것은 이게 천간과 간지라는 게 이제 천간과 지지에 그러니까 60갑자를 얘기하는 게 쉽게 60갑자, 60갑 간에 어떤 생극 관계라든가 아니면 서로 호통이라는 건 서로 교류해서 막 쓴다든가 아니면 간지의 허실 이런 거를 갖다가 이제 간지 이 배치야 이게 생극 뭐 허실 뭐 그다음에 이제 서로 그 교환하는 거 교환해서 뭐 어떻게 해요? 사용하는 거 록가 이거 이게 쉽게 얘기하면 록가 원신관계죠? 록가 원신관계 록가 원신관계 이걸 갖다가 간지 호통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간지 호통이라는 건 간지 간에 서로 바꿔서 쓸 수 있는 거. 그렇죠? 사나 무나 병은 같은 거죠. 그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걸 이제 얘기하는데 우선 간지 간의 이제 생극 관계. 이 간지 생극인데 천간과 지지가 서로 어떤 관계? 생이나 극관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간지가 천간과 지지가 그래서 천간과 지지가 이 생관계일 때 아니면 극관계일 때 그래서 생관계일 때를 얘기하는 것은 우리가 대상이라고 그래요. 그래, 대상 그렇죠. 간지가 천간과 지지가 천간을 생하든 천간이 지지를 생하든 이런 관계 그렇죠. 예를 들어 갑오다 이런 건 뭐야? 천간이 지지를 생했죠. 그 다음에 을사다 뭐 이런 것도 천간과 지지가 생한 거 아니면 지지가 천간을 생하는 경우도 있죠. 경진 이건 지지가 천간을 생한 거죠. 이런 거 이런 관계가 있는 거를 갖다 대상이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대상. 그 다음에 이제 서로 극관계를 얘기하는 거야. 천간과 지지가 극관계 천간과 지지가 극관계라는 것은 정해 소극화했죠. 이런 극관계다. 극관계. 그래서 요 극관계는 다른 말로 따지면 뭐예요? 이게 자합이야. 자합. 천간과 지지가 합하는 걸 갖다가 뭐라 그래요? 자합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천간과 지지가 생하는 관계를 대상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대상. 그래서 이제 자합부터 이제 보면 이 생극 자합. 그러니까 자합과 대상이 있다. 대상. 간지간의 생극에는 자합과 대상이 있는데 이 자합에는 몇 개가 있다고 그랬어요? 9개가 있다고 그랬어요. 9개. 그렇죠? 9개. 그래서 사사 해해 또 뭐라고 그랬어? 자오 해 자 6개. 6개. 그렇죠? 총 9개 중에 사사 해해 자오. 요거는 뭐예요, 이게? 계사, 뭐 신사, 계사, 그렇죠? 정해, 기해. 요거는 무자, 이모. 이런 것들은 이 이모. 이런 것들은 뭐야? 천간과 지지가 서로 극관계이면서도 또 자합한다 그랬죠. 그래서 합을 한다. 그래서 이 천간이 지지를 지배할 수도 있고 제압할 수도 있고 지지가 천간을 제압할 수 있었던. 그러니까 사주에 만약에 계사다 그러면 계사일 때 사주에 목화세가 강하면 사화가 계수를 제압할 수 있고 또 금수세가 강하면 계수가 사화를 제압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여섯 개는 이 자합 중에서 특징이 뭐냐면 이 여섯 개는 합반을 봐, 합반. 합반, 우리가 합반이라는 것은 천간과 지지가 합할 때, 그렇죠? 육합. 지지는, 지지합 중에서는 육합만이 합반한다고 그랬어. 그렇죠? 근데 자합도 합반으로 볼 때가 있어. 필요할 때는 합반으로 봐. 근데 요 여섯 개만 합반을 따져. 나머지 세 개가 뭐가 있어요? 임술, 병술, 갑오.
요거는 자합을 안 봐. 특히 이 임수나 병수는 어떤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이게 형충을 받아야 되죠. 그리고 이거는 반드시 천간이 지지를 제압하지, 지지가 천간을 제압하지는 못한다고 그랬죠. 그런 것이 이제 이게 자합이다, 자합. 근데 이 자합은, 자합도 우리가 이제 천간과 지지가 합이 있을 때 형충을 받으면 어떻게 돼? 합이 깨지죠. 합이 깨져. 마찬가지야. 이 자합이, 요 자합도 지지가 형충을 받으면 자합이 깨져. 그런 특징이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자합에 대해서는 지난 뭐 초급과정에서 다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 지금은 이제 스크린 해주는 거예요. 제가 다시 스크린을 해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대상에 있는데, 이 대상에는 두 가지 방법이 있다고 그랬죠. 대상에는 광의의 대상이 있다고 그랬어. 그렇죠? 광의의 대상이 있고, 협의의 대상입니다. 그래, 광의의 대상은 생이든 극이든 관계없이, 생극에 관계없이 천간과 지지가 같은 거를 보는 거야. 이 광의의 대상은 생극에 관계없이 생을 하든 극을 하든 관계없이 천간과 지지를 같은 걸로 보는 거야. 그걸 갖다 뭐라 그래? 광의의 대상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협의의 대상이라는 건 뭐야? 반드시 천간과 지지가 무슨 관계? 이거는 이 생관계일 때, 생관계일 때만. 협의의 대상은 천간과 지지가 서로 생관계일 때만 협의의 대상으로 같이 본다. 그러니까 이게 팔자를 못 쓰게 해요, 팔자를. 그래서 요런 간지 생극 관계, 요거는 이렇게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정리를 딱 해야 돼. 일간이 약해도 사업할 수 있을까요? 응? 일간이 약해도. 아, 일간은 강약을 안 따진다고 그랬잖아. 일간, 다른 거는 강약을 따지는데, 일간은 강약을 따지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했잖아. 그러니까 그런 말들이 머릿속에서 잊어가지면 안 돼.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기초. 아, 일간은, 우리가 강약 따질 때, 일간은 강약을 허투루 따지지 않는다고 그랬죠. 또 비겁도 허투루 따지지 않는다고 그랬죠. 아, 그런 말들은 중요한 거야. 그러나 비겁도 허투루 따져. 왜? 형제가 허투했는데, 육친 따질 때는 날아가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그러나 중요한 거, 일간은 허투루 따지지 않는다고 그랬어. 그러니까, 언제만 또 따진다고 그래서 빌간이 허투루 따질 때가 있다고 그랬죠. 언제 따진다고 그랬어? 봐봐. 일간이 재하고 합했을 때. 일간이 재하고 합했을 때는 허투루 따진다고 그랬죠. 아, 그런 말들을 잊어먹으면 안 돼. 오늘 가서, 그러니까 기초 이론을 여러분들이 자꾸만, 기초 이론이 중요한 거야. 그런 말들은 불변이기 때문에 잊어먹으면 안 돼. 그렇게 이제 한다. 그래서 이제 간지 허실이나 저 간지 호통은 저 뒤에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배우는 것은 간지의 뭐야? 생극관계다. 생극관계. 그래서 그 이 여섯 개가 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병술이나 임술은 형충을 받을 때 뭐가 여기서 신금이 튀어나오면 신금하고 뭐가 튀어나와? 정화가 튀어나오죠. 그러면 형충을 받으면 이게 튀어나오니까 이때 병신합, 그렇죠? 형충을 받을 때 정임합, 이렇게 한다 이 말이야. 요런 것들. 그러나 반드시 임술이나 병술은 지지가 언제 자합이 일어나? 형충을 받을 때만 자합이 일어나는 거야. 무조건 자합이 되는 게 아니야, 이거. 무조건 자합이 되는 게 아니라 형충을 받을 때다, 이 말이야. 이제
선생님 예를 들어서 을사일주가 비의 운이 맞잖아요. 을사가 비의 운이 오면은 그 자합 사회 총했잖아요. 자합이 깨지는 거잖아. 그렇지 기회가. 자합은 깨지는데 사화가 뭐를 잡았어? 인성을 잡았다. 이건 되는 거지. 그렇죠? 기의 자합은 안 되고 기의 자합을 안 하면은 뭐야? 사회충 했으니까 뭐야? 식상이 인성을 잡았으니까 이런 사람들은 되게 뭐 하는 사람들이야? 식상이 인성 식상하고 인성이나 관이 결연결되는 사람들은 주로 직장생활이죠. 공직이나 대기업이다 이 말이야. 그렇게 이제 본다 이거지. 토는 상관없어지네. 천간의 토는. 그렇지. 관계없지. 왜? 어쨌든 내 세력이 돼줬잖아. 내 세력이 돼줬잖아. 기토가. 그렇죠? 왜? 이런 경우에는 뭐야? 목화세가 금수를 잡는 거잖아. 예를 들어서. 아니 운을 볼 때 기의 운이 오면은 나는 목국토가 지잖아요. 그러면 인성이니까 결혼 문서 들어온다 이렇게 했는데 그러면. 아 관계없어 그건. 관계없어요. 근데 이제 이 해수가 근데 이제 이게 해수잖아. 이건 재고. 그러면 이게 을사일주면 이 사해충이라는 것은 여기서의 누구야? 부인은 사화도 부인이 되죠. 남자 같으면. 그렇죠? 남자 같으면 사화가 부인이기 때문에 처성이 처궁에 있잖아. 그러면 처성이 처궁에 있으니까 이때 동하지. 그러니까 그러니까 처성이면서 처궁일 때는 합충형파가 뭐든지 와서 때리면 동해에서 그 혼인이 이루어진다 그랬잖아. 그렇게 봐야지 그렇게. 근데 예를 들어서 여기 유금이서 사유와 합을 하고 있을 때는 또 뭐야? 사해충 해갖고 합을 깨니까 혼인이 이루어지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잘 살펴서. 그러니까 자꾸만 그런 아주 좋은 질문인데 자꾸만 그런 식으로 의문을 갖고 그걸 가지고 따져보고 그렇게 하면서 공부를 해야 나중에 안 잊어먹어. 그리고 머릿속에서 잘 튀어나와. 그냥 단순 암기한 거는 그건 2, 3일 지나가면 다 잊어먹어. 근데 이렇게 지금같이 자기가 어떤 원리나 이런 걸 따져보다가 틀리게 따져보든 맞게 따져보든 하여튼 따져보고 한 것들은 머릿속에 오래 남아. 오래 남으니까 또 바로 튀어나올 수가 있어 머릿속에. 그 공부하는 방법은 그런데. 그 다음에 자합도 뭐라고 그래서 하나의 제압수단이라고 그랬죠. 그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하면 된다. 그래서 광희의 대상, 뭐 회부의 대상,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제 그런 거를 이제 자합에 대해서 자합과 이제 대상에 대해서 간지간의 생극관계에서 자업과 대상에 대해서 이제 알아본다. 그래서 이제 그 사주를 보면 이제 이렇게 이론을 배웠으면 이제 사주 갖고 적용해 봐야죠. 그래서 사주를 갖고 자꾸만 적용해 봐야 돼. 이론 갖고 사주에 적용하려고 그러면 잘 안 돼요. 자꾸 여러분들 수학 공부할 때 공식만 안다고 그래 수학 문제 안 풀리잖아. 그렇죠? 여러 가지 다양한 문제를 풀어봐야 그 수학 문제를 풀듯이 이것도 마찬가지야. 이론이라는 것은 하나의 공식이란 말이야, 공식. 그렇지만 그 공식을 사주의 구성에 따라서 이렇게 적용하고 저렇게 적용하고 하는 방법을 배워야 되는 거야.